동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자, 송영길이가 돈봉투 파문에 직접 책임이 있는데 귀국을 미루고 있죠. 이러니까 민주당이 난감합니다. 아, 민주당이 완전히 늪에 빠지니까 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골치 아프거든요. 이거 큰일 났다. 난감한데. 송영길이는 여기에 이재명 귀국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습니다. 이제 뭐 외국으로 도망간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아, 도망간 거냐? 지금 의혹 불거지기 전에 이런 거 불거질 줄 알고 미리 도망간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기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죠. 이거 돈봉투 살포 사건 미리 감지를 했겠죠. 검찰이요. 이렇게 그냥 불쑥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제 첩보를 받거나 뭔가 들어오거나 정황 인지 수사라고 그러잖아요. 정황이 있거나 이럴 때 쑥쑥 수사가 들어가는데 뭔가 이게 냄새가 그 전서부터 났다. 그거를 안 송영길이 미리 토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관련해서 이게 아무래도 이재명 사건이 쭉쭉쭉쭉 터져 들어가면 나한테까지 화살이 올 거다. 왜냐하면 이재명 인천 계양구을 알토랑 지역으로 내준 게 송영길이고 그 다음에 4.45입으로 변칙 반칙으로 당대표 억지로 만든 게 송영길이고 다시 말해서 송영길과의 이재명의 관계가 수상하다. 그럼 그냥 지역구 내 주고 그냥 당대표 만들었겠냐. 저렇게 무리하면서 자기가 서울시장 대도하는 걸 출마하면서 그렇다면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쭉쭉 들어올 것이다. 대장동 저수지 뭐 백현동 저수지에서 송영길한테 갈 것이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으니까 오야 이게 나한테 오지. 이재명이 저 막다 저거 방탄을 저렇게 내가 입혀줬는데도 내가 입혀준 방탄이 두 개 세 개 되는데 그래도 저거 막질 못하지. 그러면 결국 나한테 올 텐데 이때가 여기서 대한민국 여의도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는 내가 빨리 작살나겠다. 그럼 여기서 좀 잊혀줘야 되겠다. 그냥 도망가자. 토끼자. 이러고 이제 파리로 도망을 갔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 도망갔다는 의혹이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요거 돈봉투 사건이 미리 냄새가 나서 토낀 거 하나. 두 번째는 이재명과의 관계 수상한 게 너무 많거든요. 이재명이 자꾸 터지다 보면 송영길과의 관계도 드러날 것 같아서 공범 관계, 돈 먹고 돈 주고 관계 토꼈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미리 토꼈는데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죠. 뒤에서만 뭐 파리에서만 뭐 특파원들 이런 사람 만나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느니 장소는 못 잡았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라는지 이러고서는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급했죠. 저거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저게 안 들어오네. 그러니까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입니다. 더 미래라고 하는 모임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논란이 됐었죠. 여기에서 돈봉투 의혹 송영길 빨리 들어와라 귀국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가 최대 계파 최대 모임이에요. 86 운동권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최대 연구 모임인데 여기서 대놓고 송영길은 빨리 들어와서 해결할 건 해결하고 책임질 건 책임져라. 전직 대표로서 조기 귀국해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의견 일치를 보고 더 미래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조기 귀국하라는 요청을요.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은 대답 안 하고 이거 뭐 정치 수사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더 미래가 최대 그 의원 모임이잖아요. 민주당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친명계 이탈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이 들어와라 조기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고민도 안 하는 고민정께서 고민도 안 하고 또 질렀는지 이건 고민을 좀 한 것 같은데 뭐라 그랬냐면 돈봉투 사건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민도 안 하는 고민정이 이건 조금 고민을 하고 아마 이재명의 어떤 지시를 받았나 이런 또 의심도 가는데요.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현재 윤석열 정권은 이승만 독재 정권의 민낯과 너무 닮았다. 독재 행태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지치 않고 싸워왔는데 송영길을 향해서 그럽니다.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가 뭐이냐. 미룰 이유도 없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적극 해명해야 할 것이고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 드디어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는 말이 고민도 안 하는 고민정에서
나왔습니다. 곤민정 입에서 나갈 거라고 지금 그동안에 고민 안 하는 곤민정을 봐서는 야 이건 누가 코치해 준 거다. 이재명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한테 무지하게 딸랑댔잖아요. 문재인한테 고민도 안 하고 딸랑대고 대가리 박치기 하더니 이재명 권력이 이동하니까 야 이재명한테 딸랑. 요거는 제 생각에 이재명의 코치를 좀 받지 않았느냐 전으로. 그러면서 돈을 주거나 받은 것이 아니라면 왜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냐. 어휴 제대로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송영길 캠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길래 믿고 싶지도 않은 저 거짓이라고 믿고 싶은 저런 그런 말들이 녹음됐느냐. 납득할 수 없다. 이러면서 송 전 대표는 스스로 후배들 앞에서 어떤 선택이 존중받을 것인지 누구보다 잘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후퇴시키지 말고 빨리 들어와라. 사죄할 건 사죄, 조사받을 건 조사.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기 전에 진짜 지도자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송영길이 저 돈봉투 살포에 관해서 검찰이요. 송영길 전 보좌관 소환 통보하고요. 보좌관 싹 잡고 그다음에 그 송영길 개파 싹 들이 잡습니다. 그다음에 보좌관뿐만 아니라 핵심 인사들이 민주당의 소모임 회원들이에요. 이게 이제 송영길과 관련된 소모임이 여기에서 이제 송영길 캠프와 뭐 다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소모임이 이 송영길 캠프에 다 주축이고 이게 이제 다 또 친명계하고도 연결되고 이 소모임입니다. 이 소모임에 제가 지금 돈봉투와 관련이 있는 걸로 검찰이 의심하고요. 여기 싹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20명 좀 현역 한 20명 정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10명에서 그 다음 10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원외 그 다음에 이런 것까지 합치면 10명에서 70명이 지금 살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면 송영길을 중심으로 해서 쭉쭉쭉쭉 들어갑니다. 그럼 그 위에 탑은 송영길이에요. 그 위에는 이재명이고. 그러면 자기가 지도자 같으면 이렇게 해야죠. 나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벌어진 일이고 불미스러운 일이다. 내가 직접 지시했건 직접 지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나 당선을 위해서 우리 측근들, 우리 계파들, 우리 캠프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 된다. 밑에 사람들 책임 묻지 말고 조사하지 말고 나를 조사해라. 그리고 당당히 들어가야죠. 검찰에 들어가야죠. 그 과거에는 그런 지도자 많았습니다. 특히 우파 지도자 많았어요. 내가 책임지겠다. 이회창 씨도 그랬었고요. 네? 내가 지겠다. 나를 조사해라. 네? 또 있었잖아요. 그래야지 지도자지. 파리에서 무슨 파리에 일정이 있고 무슨 뭐 학교 짓고 계약을 해서 왔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접을 떨고 앉았네 이런 놈의 이거. 알아. 그게 386, 486, 586. 지금 586이지. 조금 있으면 이제 나이 처먹어가지고 686 된다. 이 운동권 애들의 그게 본심이에요. 본심. 혼내라고 그러죠. 혼내. 일본말로 혼내. 본심. 본질. 나라를 위해서 운동한 게 아니야. 얘들은. 자기들 위해서 운동했고 그러다가도 내가 불리하면 친구들을 배반한 놈들이 그놈들이고 그걸로 어떻게든지 그 대학교 때 그 운동한 알량한 경력으로 평생을 울고 먹고 평생을 그걸로 권력 잡고 평생을 그걸로 돈벌이 하려고 한 놈들이 그게 386에서 20대 때 학생운동 잠깐 한 거 가지고 30대 때 386으로 울고 먹어 40대 되니까 486으로 울고 먹어 50대 되니까 586으로 울고 먹어 내일 모레 686이에요 야 986까지 해라 986까지 쳐먹어 20대 그거 잠깐 운동한 거 가지고 그 20대도 니네가 나라 때문에 운동한 거야? 야 개소리 하지 마라 학생회장 되고 싶어서 난리쳐가지고 학생회장 된 놈들이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땡깡 부린 놈들이고 취직하기 싫으니까 그 운동권 경력으로 삥 뜯고 무슨 시민단체든 뭐 이렇게 해가 이런 놈들이지 그리고 당에 들어가서 야 무슨 룸사롱 무슨 4천년 룸사롱인지 그거 나왔잖아 에? 야 5.18 전야제 때 룸사롱에서 여자 끼고 술 처먹은 놈들이 무슨 5.18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떠들어 이놈 새끼들아 아가리들 닥쳐 이놈들아 그러고선 지금 봐요 행동이 만약에 나라를 위하고 당을 위하고 동지들을 위한 놈이라면 송영길이가 386, 586답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어 왜냐하면 나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에? 그 동지들이 돈 뭐 걷어서 이렇게 뿌렸나 본데 내가 알았든 몰랐든 내 책임이요 동지들한테 책임 묻지 마세요. 내가 책임 달게 받겠수다. 그리고 검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지도자답고 오야붕다운 거 아니야? 쪽팔리게 조폭도 그러겠다. 조폭도.
예, 책임 묻지 말아요. 내가 지시했소. 내 책임이요. 이러겠다. 진짜 조폭이라면. 예, 쪽팔리는 양아치들은 그러지 않고 숨겠지. 야, 네가 대신 깜빵 가. 깜빵 가면 네 식구들은 내가 다 책임지고 너 갔다 나면 1, 2년 썩다 나면 내가 너 다 별 달아주고 예? 앞날은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 네가 감옥 가. 근데 절대 쉬해. 요것도 양아치들이고 진짜 조폭은 내가 했다고 그런 거 아니야. 응? 이 송영길이 이재명 보세요. 이재명 그게 지도자예요. 지가 책임지고 그래야지 남의 일은 봐. 빨리 조세 조기 귀국하세요. 빨리 조사 책임질 거 책임지세요. 그러고. 지는 책임 안 지잖아. 불체포동이 아니고 뭐 방탄이 하나 둘 셋 넷 다 우리가 아는 것만 7개 방탄 썼잖아요. 당원도 바꿔가면서 7개 그렇게 방탄을 써놓고 송영길이 터지니까 조기 귀국해. 얘라 이 그게 지도자냐 가지고 송영길이나 똑같아요. 지도자 자격이 없고 본질이 이런 사람들이 찌질하고 야비하고 비겁하고 이런 사람들이 본질이에요. 송영길 이재명 똑같아. 예? 이러고서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 계기잖아요. 그리고 저 보좌관이고 뭐고 지금 핵심 자기를 위해서 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곤궁에 서 있는데 에? 그 사람들이 자기 당대표 만들려고 그랬지 뭘로 왜 돈을 뿌렸어. 뭐 때문에 뿌렸어. 그런데 아 이러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송영길 손절 분위기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귀국 요청하는 거예요. 송영길은 손절 당했어요. 자, 이 분위기가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이재명도 손절한다고 봅니다. 민주당. 아, 야 이거 공멸이다. 이재명 믿고 저 깡다고 믿고 우리가 버텨왔는데 아 이제 돈봉투 사건까지 터져가지고 우리 민주당은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다 처박히게 생겼다. 전부 죽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나는 돈봉투 받도 않았는데 나는 대장동 이쪽으로 뭐 이재명한테 먹은 돈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 이재명한테 돈 먹은 사람들이라든가 돈봉투에 연결된 사람들은 아마 이재명 손절 안 할 거예요. 송영길은 손절해도. 그런데 이재명으로부터 돈 받은 일 없고 그 다음에 송영길 이쪽 돈봉투 사건에 내가 돈봉투 받은 일 없어. 그러면은 송영길과 이재명 동시에 손절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 다 이재명한테 돈 먹지 않았어요. 다 관련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 절반 가까이는 절반 정도 이재명하고 관련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공천권 때문에 어떻게든지 숨지기고 있었는데 이제 아니지. 안 돼. 이제 볼장 다 봤어. 안 돼. 자, 송영길부터 손절해서 빨리 감옥 보내고 자, 이재명 당신도 책임지죠. 송영길은 책임지는데 왜 당신 책임 안 져? 죄로 따지면 어느 게 더 큰? 송영길도 큰 죄죠. 매표 행위. 예? 그거 큰 죄지만 아니 이재명의 죄는 더 크지 않아요? 더 가질 수도 많고 단위가 조단위야 합치면 조단위. 단위가 일단 엄청 크고 가질 수도 몇 개야 몇 개 비리가 지금. 게이트가 몇 개야 이재명은. 그럼 송영길 조기 귀국해서 책임지라고 손절하면 이재명도 손절시켜야지. 민주당이 손절시킨다고 봅니다. 송영길에 이어서 이재명도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나왔어요. 고민도 안 하는 고민정이가 저렇게 나왔을 때는 아마 이재명의 코치를 받았을지 몰라요. 고민도 안 하고 질러댔어. 그런데 고민정도 고민하기 시작하면 책임지라고 그러는데 나를 코치한 이재명 너는 왜 책임 안 지냐? 이렇게 또 고민하는 날이 또 올 겁니다. 그럼 또 고민정은요? 되도 않게 또 고민 안 하다가 고민하고 막 터뜨리고 고민 안 하다가 막 터뜨리고 고민도 안 하고 막 터뜨리고 막 이래요. 지뢰예요 지뢰. 자살골 선수야. 고민정으로부터 자살골 나옵니다. 이재명이 이제 고민정이 죽여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고민정이 자기네 팀 여러 명 보냈어. 기억나시죠? 고민정이 말실수 때문에 여러 명 보냈다니까요. 이제 이재명. 송영길은 벌써 보냈네, 고민정이가. 아, 또 때로는요, 고민 안 하고 산 사람이요. 또, 이렇게 또 아주 또, 대형 또 이득이 되는 사고도 친다니까. 고민 안 하다 보니까, 말라라라 하다 보니까. 웃기네, 이거. 네, 침향환 좋은 거 아시죠? 아, 김영철 형님이 광고하는 건데요. 900억 돌파했다고 합니다. 깐깐하게 엄선한 14가지 전통 한방원료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봉규 TV 구독자 여러분께 특별 할인 행사한다니까요. 광동 침향환 080-926-8000번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죠. 애국기업입니다. 아, 저 형님이 또 이거 침향환 광고도 하시네.